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내가 정말 그렇게 될까 봐 스스로 부정한 거죠. 근데 이제는 그거를 받아들이기로 그래. 했죠.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제 자신을 좀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으셨죠? 근데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자기의 지침을 무시하고 홀대했었대요.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될까봐. 너무 지쳐있는 그 모습처럼 내가 살까봐. 근데 받아들이기로 했대요. 근데 그러면 좀더 편안해질 수 있잖아요. 그 상처도 계속 모른 척 하면 덧나거든요. 상처가 아프구나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약도 발라주고 햇빛에 이렇게 놔야지 이게 상처가 새살이 이렇게 돋아요. 그러니까 뭔가 좀 애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이제 인생 2막을 하는데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뭐 많은 걸 지금 또 열심히 해오긴 했지만 뭐가 있을까요? 사실 이루고 싶다 하는 제 포부를 이제 좀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되게 스스로 되게 많이 조심스럽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게 너는 되게 보면 감정이 없는 것 같다. 왜 그렇게 일만 하면서 사실 그게 너한테 어떤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난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성취감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라고 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대로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. 네, 그냥 저도 그냥 돌아보지 않고 그냥 막그 목표만을 위해서 달릴까 봐 이제는 그게 조금 그 예전에는 스릴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두려움이에요. 그래서 이제는 조금 바꾸려고요. 그냥 앞에 놓여 있는 거 하나하나를 하나하나에 충실하면서 살고 많이 생각을 바꿨습니다. 저 지금 바로 네. 옆에서 듣고 있잖아요. 보면서 저는 랩 듣는 줄 알았어요. 얘기하는 게 지금 가사가 펀치라인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. 깜깜. 나는 그게 스릴인 줄 알았는데 두려움이었지. 이렇게 해봐.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사람 냄새가 안 난다고 하지. 한번 맡아볼까? 가죽 냄새. 막 이런 거 있잖아.